지역민들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지역민들이 지켜주는 빵집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 손님들이 저희를 지켜주신 거죠. 행복한 맛을 판매하는 동네 빵집. 3대가 만드는 성공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스릴 넘치는 워터슬라이드만큼이나 휴가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선택은 레전 스포츠요. 레전 스포츠. 레전 스포츠. 하나야. 마야리. 블루레. 하지만 좀 더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 휴가철만 시작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름철 대표 휴양지 부산 해운대. 내놓으라는 여덟 모두 이곳에 총집합.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젊음과 열정이 불타는 이곳에서 달콤한 휴가를 상상하는 아리따운 한 여인이 있었으니. 멀리 호주에서 날아온 꽃처자 유진씨.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이 난 모습인데요. 좋아요. 이제 힐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껏.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바닷물에 달래기도 잠시. 사람의 취고. 휴가에 또 바치고. 날아다녀요. 이제 물놀이를 포기하고 해변으로 나오고 마는 그녀. 파라솔 그늘 아래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내가 뭐하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 공해까지. 편안한 휴식을 기대했던 유진 씨의 여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몰리면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원하는 힐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유진 씨에게 도움 주실 분 안 계세요? 여기는 이렇게 시끄럽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고요. 네. 그러시려면은 조용히 노시려면 건전 여행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건전 여행이요? 건전 여행?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게 대체 뭔가요?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정한 윤리 강령을 지키는 것인데요. 비행기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과도한 유흥으로 푸는 게 아닌 그 지역에 의미 있는 곳을 둘러보며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행으로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여행을 말합니다. 해운대를 벗어나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는 유진 씨. 보고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건전 여행지로 그녀가 선택한 곳은 네, 제주도에는 올레길, 지리산에는 둘레길, 그리고 부산에는 갈매길이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 명소로 떠오르는 부산 갈매길. 해안 절벽을 따라 펼쳐지는 길 위에서 탁 트인 바다 전망과 부산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도 싹 잊혀진다는 그곳. 갈매길의 장점은? 그냥 편안함. 편안함. 네. 부산이 네. 생각보다 시끄러운 데도 많지만은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조용하고 네. 좀 뭐랄까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힐링이 되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갈매길에는 숨겨진 천혜의 비경을 만나는 재미도 있는데요. 드디어 찾았다. 농가위. 보이세요? 떨어질 것 같아. 강인한 태풍에도 한점 흔들림 없이 무고한 세월을 견뎌온 농바위. 물질을 나온 해녀들이 연락수단으로 삼았던 농바위는 함처럼 생긴 농을 포개어놓은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처럼 숨은 비경들이 갈매길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탁도 인루인 바다를 보면서 가족들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저렇게 한번 땀도 한번 흘리고 이 기대 갈매길은 건전여행 코스로서는 처음 같아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풍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유진 씨의 건전 여행. 들어오세요. 네. 이곳에 마음이 편해지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네. 여기 찾아왔는데 어떤 네. 음식이에요? 아니 효소 음식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음 편, 네, 그 마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편해지실 겁니다. 이제 허기진 뱃속만 영양 가득한 음식으로 채우고 나면 건전여행 100% 대만족. 아니 그런데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음식들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숨겨져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 조미료입니다. 순수 효소, 맛과 향이 다 틀립니다. 이 건강이라는 거는 네. 음식으로서 맛을 느끼고 네. 덤으로 건강을 챙겨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맛으로 먹고 내일 또 건강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고 건강이 예. 최고죠, 예. 진짜. 예. 예.